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진학파견교사 김광수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입지원관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진학팀 진학파견교사 정재훈입니다. 조금 입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저는 감옥이 이제 수학이잖아요. 저는 좀 종교 집단처럼 세뇌를 많이 했습니다. 수학은 김광수 이거 이 여섯 글자를 엄청 많이 이야기하는데 졸업했던 친구들이 가끔 와가지고 걔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대학교에서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다라고 했을 때 좀 개인적으로 뿌듯함이 있었고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간호학과를 가서 졸업을 하고 이제 그 대형병원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가 있더라고요. 내 꿈이 왜 이렇게 생겼고 어떤 자질이 필요하고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그걸 다 써먹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나고 났을 때 보니 그때 당시 좀 힘들었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 나중에 또 다 이렇게 활용이 된다. 전 그 친구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뭐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교과 전형을 지원하겠죠. 그거는 내신 성적을 최대한 높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들마다 비교과에 대해서 평가를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조절한다고 했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충분하게 드러낼 수 있으려면 지금 많은 공부, 학습량이 충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승전 공부, 네, 맞습니다. 대학은 어차피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싫어요를 하나 누를 것 같습니다. 네. 7월 말부터 8월 초에 학교별로 이제 기말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에 전념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소개서가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동안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조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9월 3일부터는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9월 23일부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면접이나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가 10월, 11월에 치러지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곳에 지원한 학생들은 그에 대한 준비도 하시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수능 준비까지 함께 병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12월 초에 이제 수능이 치러집니다. 이제 수능까지 하게 되면 정말 힘들었던 이 기간의 일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은 그 학생당 모두 최대 6회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회까지에 제한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사관학교라든지 이공계 특성화 대학, 그리고 산업대, 전문대, 폴리텍 대학 등은 6회 제한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쓰고 싶은 6개 대학을 쓰고 추가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학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 모집 지원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합격이라는 건 뭐 최초 합격뿐만 아니라 추가 합격자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으면 합격한 학생들은 정시 모집에 지원이 안 됩니다. 대학마다 원서 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마감 시간도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마감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일정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시스템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 넘어서는 원서 접수가 안 돼요. 이건 저희가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시 원서 6장을 쓰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6장의 원서를 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 스스로가 관심 대학도 알아야 되고 관심 있는 학과들을 먼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음악교육과는 전남대학교도 있고 조선대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해요. 하지만 조선대학교는 실기 실적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아예 전형이 다릅니다. 근데 선생님 저 교과 전형으로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를 쓸래요? 이러면 쓸 수가 없겠잖아요. 혹시 자기가 관심 있는 학과나 학교가 있다면 학생들은 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가서 대학을 찾아보는 방법, 학과를 찾아보는 방법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성적을 한다면 성적을 입력해서 분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또 동영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사이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어디가를 검색하시고 대입 정보 포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사이트의 메인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셔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다시 메인 화면을 보시면 여러가지 정보들이 주어져 있고요. 지금 수시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학과 전형이라고 한 이 메뉴와 성적 분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학과 전형은 첫 번째로 대학명을 검색해서 이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 요강도 나와 있고 전형별 이용 분포도 모집 인원 현황, 취업률, 그리고 작년 대비 수시 모집에서 원서 썼을 때 경쟁률이 가장 높은가 탑 10 이렇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과 정보입니다. 학과 정보도 대학명만 검색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는 대학명 치시고 관련 학과를 검색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대학명은 생각나지 않고 학과만 생각난다. 그러면 검색하시면 전국에 있는 간호가 들어가는 학과명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본인의 관심 대학을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입시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 학교는 입시 결과를 눌렀을 때 제공된 입시 결과가 이렇게 보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분석이라는 탭을 들어가시면 여기에서는 개인의 학생부 성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학년 성적 이것들을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해서 학년별 교과 추이도 알아볼 수 있고 교과 비교, 그래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에 대해서 각각 조합을 한 결과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지원 시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성적 입력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추가해서 교과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엑셀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성적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디가 사이트를 이용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수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서 학과와 함께 검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